이거는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붙이더라도 얘가 지금 이렇게 평평하게 지금 깎여 있잖아요. 그러면은 안 돼요. 평평하게 있으면 결국에는 싸고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얘는 이렇게 날려주겠습니다. 어떻게 날려줄 예정이냐면 요렇게 요 나무 따라 요렇게 해주고요. 요쪽도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 나무 모양대로 요렇게 파버리겠습니다.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주는 게. 그러려면 제가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쪽에서 보여주는 게 낫겠네. 아이고. 저쪽에서 한번 더 잘라줘야겠네요. 괜찮네요, 이 정도면. 요런 식으로 해주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.